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사순절 시간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의 신앙의 귀한 성장과 성숙 그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잘 행하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애워 쌓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애워 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해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는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다 사로 잡아가고 빈천한 국민을 그 땅에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정말 철저하게 아주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부터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또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한 다윗, 솔로몬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들이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또 그런 시대를 제외하고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결론, 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끊임없이 그들이 선택하고 걸어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또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죠. 특별히 유다는 이 다윗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몇백 년 동안을 이스라엘과 유다를 지키시면서 그들에게 새롭게 될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유다에게는 이 히스기야나 요시아 왕과 같은 아주 신실한 지도자도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부흥과 회복, 회개의 어떤 은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 에레미야와 이사야 같은 또 북이스라엘에게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말씀을 통해 또 그들이 일으키는 어떤 기적 또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랬다는 듯이 그냥 그때 잠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만 걸어갔던 것이죠. 신앙적인 타락은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모든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마지막 유다의 희망이었던 등불이었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마저 온전히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결국 유다가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니 사실은 그들은 우리는 대개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과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을 좀 이렇게 분리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지막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실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또한 사라진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한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4장 20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 왕을 배반을 합니다. 당시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던 강대국은 셋이었습니다. 애굽,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새롭게 일어나는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유다의 왕들은 이 선지자 에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과 아수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대적을 했던 것이죠. 에레미야는 이 애굽이나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이 유다는 눈에 보이는 애굽, 이 아수르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과 아수르도 바벨론에 위해 철저하게 특히 아수르는 멸망당하고 애굽은 아주 이렇게 힘이 쪼그라들었죠. 그리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과 아수르가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한 채 오늘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런 유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운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니 그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총동원해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만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서 정말 조건과 환경은 어려웠지만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는 언제냐? 바로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광야의 삶이었어요. 이 광야의 척박한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모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 적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음의 환경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 수 있었던 때는 바로 광야의 때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언제나 하나님은 만나 매출하기로 또 반석의 샘물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더욱 큰 민족으로 준비시켰던 것이죠. 사실 지금 유다의 모습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광야의 때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웠겠죠. 아무리 어려웠어도 그때보다는 훨씬 더 풍요롭고 안정스러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 그들은 결국 이렇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광야의 삶은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왜? 그들 안에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유다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올바른 삶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유다가 멸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년 전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유다 역시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멸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우상 숭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이죠. 사실 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저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해야 됐죠. 깨달아야 됐는데 사실 유다는 우리는 저들과 달라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이 이스라엘 선민 사상 있죠.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특별히 유다 민족은 더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고 자신들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들이 그들 안에는 있었어요. 사실 이것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한 가지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헛된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당시 이 구약의 시대는 은혜가 아닌 이 언약의 시대잖아요. 하나님과의 계약, 약속.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한 약속만 지키라고 지키실 것이라는 이 막연한 기대감이 결국 유다를 멸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때와는 다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든지 죄악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린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왜?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때로 그 대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겠죠. 징계. 그러나 이 시대는 다르잖아요. 이 시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언약의 시대예요. 언약 관계.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배워야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이 문제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이것은 이제 구원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인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소유하며 누리며 또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이런 사명을 다할 것인가,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대개 우리들도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저절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잘 되리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정말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결코 축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이라는, 실력이라는, 명예라는, 성공이라는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왜? 오히려 그것이 그 인생을 망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또 그 복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정말 어제도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케 하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착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유다가 그랬어요. 유다. 이렇게 설마 하다가 결국은 유다는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어요. 사실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에 더욱더 큰 절망감을 느꼈을 거예요. 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했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사실은 유다 사람들은 은근히 또 성전 때문에도 이런 자신감이 있었겠죠. 아, 저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성전의 겉만 번지르르 했지.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성전 안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은 그때 무너졌지만 이미 몇백 년 전, 몇십 년 전에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그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만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인 것이죠. 이렇게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유다는 이렇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아니었죠. 그저 인간들의 자랑거리일 뿐이었어요. 그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떠난 빈 껍데기뿐인 이런 성전의 돌덩이만 붙들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겸손하게 돌아봐야죠.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혹시 겉만 번지르라 한 그런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신앙이 있는가. 이 껍데기뿐인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와서 진정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유다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와 맺으셨죠. 우리 안에 다시는 사망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신실한 주님의 제자되고 일꾼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이런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정말 모든 열방이 주볼 때까지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온전한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과 약속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실패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유다와 이스라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나는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런 아픔, 비극, 그런적인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겠다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계속해 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된 길, 헛된 길 걸어갔는지,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사순절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들이 있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 사순절 우리 개인의 신앙의 회복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그리고 가정과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귀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준비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